저는 지금 예산군 예당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예당호 느린호숲길이 유엔 헤비타트가 지정한 아시아 경관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2020년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한 예당호 느린호숲길은 아름다운 호수를 배경으로 느리게 걸으며 일상을 비우고 여유를 채울 수 있는 곳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복인데요. 제가 새해 다짐한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해야의 직인데요. 과연 제가 2만 보를 걷고 건강해질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당호 느린호숲길 좀 꼭 집어야 되는 그런 명소 같은 거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있죠. 그럼 저희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같이 가볼까요? 예. 일로 가면 되나요? 네. 저건 뭐예요? 지금 이게 스탬프북이라고 해서 네. 이게 스탬프 투어예요. 지금 여기 예당호 출렁다리 그리고 네. 우정경제공원, 네. 황새공원까지 그 세 개의 스탬프를 찍으면 네. 그 황새공원에서 선물을 드립니다. 여기가 이제 그 우리 예산군의 또 랜드, 요즘은 그 떠오르는 그 별이죠. 네. 그 예당호 출렁다리인데요. 말 그대로 출렁출렁 출렁거립니다. 출렁출렁. 되게 불안해하면서 왔거든요. 겁이 많아서. 아, 그랬군요. 생각보다 편안하게 갈 수 있네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없어서 네. 이 무게가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뭐 너무 가벼운 거예요. 아, 진짜요? 이쪽 이렇게 양쪽으로 네. 이렇게 해보면 네. 제가 하나 하면 둘 해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오~ 하나, 둘, 하나, 둘. 재밌다. 출렁다리. 네. 재밌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으면 더 많이 출렁거려요.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출렁출렁 하다 보니까 살짝 좀 위험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위험하진 않나요, 출렁다리가? 당연히 위험하지 않죠. 지금 이게 이제 그 내진 설계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다리는 3,000명이 동시에 걸어도 안전하게끔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출렁다리는 네. 저녁에 오면 더 예뻐요. 그래요? 야경이 네. 끝내주나 보네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그 백선에 네. 야경 그 백선에 또 여기 출렁다리가 들어갔거든요. 빗대가 무서워요. 그렇죠. 다른 데는 유리로 되어 있는데 네. 여기는 이렇게 철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느린호숲길이에요 이름이? 네, 요즘은 그 빨리빨리라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빨리빨리라는 그 세상을 떠나서 이 호수를 바라보면서 느리게 느리게 걷는 길. 이제 그게 이제 느린호숲길이고요. 철마다 달라지는 호수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며 느리게 걸으면 저절로 마음이 평온해지는 곳. 예당호 느린호숲길은 이곳을 찾는 모든 이에게 그야말로 느림의 미학을 선물합니다. 출렁다리 옆으로는 예당호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조각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2004년도에 시작된 그 조각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그 조각 그 공모를 해서 또 예산에 또 상징하는 그런 조각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곳에는 전국 유명 작가들이 참여한 작품성이 뛰어난 조각들과 6.25 전쟁 기념비, 예산 출신의 참전용사들의 동상이 전시되어 있어 느린호숲길의 또 다른 묘미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가장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아, 누워 있어도 돼요, 여기? 네, 저도 이제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근데 너무 사람 같아서 무서워요. 누워서 이렇게 책을 읽는 모습 너무 좋죠. 네.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여유롭게 이런 삶을 살아가고 또 나도 나이 들어야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맞아요. 사실 여유롭다는 게 책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가지고 정말 편안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도 잘생긴 분 옆에 한번 똑같이 누워볼까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너무 고단했거든요. 한번. 한번 저도. 네, 어떤 자세인가요? 이건가요? 네. 제 친구예요. 네? 제 친구예요. 출렁다리에서 조각공원 그리고 중앙생태공원까지 수변 대극길로 이어지는 느린 호숫길 이제 그 끝이 보이는데요. 느린 걸음으로 2시간 가까이 걸었는데도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아마도 내당호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덕분이겠죠? 여기는 종점이자 또 시작점이에요. 그럼 저희 지금 종착점에 도착한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여기가 이제 생태공원이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또 다시 출렁다리 쪽으로 가면 네. 이제 여기가 시작점이 되는 거고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건강과 활력을 선물하고 느림의 미학을 온전히 경험하게 해주는 예당호 느린호숲길은 지난 2019년 예당호 출렁다리가 개통된 이후 지금까지 400만 명 이상의 손님이 찾아온 그야말로 지역의 핫플레이스입니다. 예당호가 이제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이제 가장 큰 저수지일 뿐만 아니라 와서 보니까 바다처럼 확 트인 이제 이런 느낌도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 호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출렁다리니까 물론 출렁거리긴 하는데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오리들도 산책 나와서 모여 있는 게 또 보니까 참 좋았어요. 지난번에 가을 왔을 때 그때 저기 단풍도 있고 멋있었거든요. 근데 겨울에 와 보니까 겨울만의 그 또 이 맛이 있어요. 예. 얼음 그리고 얼음에 쌓인 눈들 하며 예. 날씨가 추운데도 뭐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아시아 도시경관상은 지방자치단체로 예산군이 받은 거는 최초고요. 우리 전국에서 유명세를 넘어 아시아 또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돼서 저희는 거기에 더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있고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아주 지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예당호 느린호숲길에 오셔서 건강하게 힘차게 새해를 맞이해보시는 건 어떨까요?